락앤락을 또 챙겨서 왔거든요. 락앤락 안 먹고 왔나? 어? 안 가져오셨어요? 진짜? 혹시 텀블러 할인도 있나요? 이게 받아가지고 여기 안 주셔도 되는데 여기 좋은 게 담아주시긴 했거든요. 여기네. 저희는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이것도 완전 큰 거. 뭐 마실 거예요? 카페인.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아, 그래도 아직은 얼죽하다. 저도 라떼를 마실 거예요. 저는 두유로 바꿔가지고 먹겠습니다. 저 라떼 두유로 변경해가지고. 아, 오트밀로 주시겠어요? 따뜻하게 드려요. 아이스로요. 그리고 여기 이거랑 디카페인 아이스 라떼 한 잔 주세요. 혹시 텀블러 할인도 있나요? 네, 들어가요.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리 섞이는 거라고. 저는 두유로도 변경이 되고 오트밀도 변경이 가능해가지고 저는 이번에 오트밀로 시켰습니다. 오트밀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커피 자체가 식물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같은 이유랑 먹었을 때 맛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무의 보상 맛 같아요. 맑은 두유 먹었을 때 약간 그런 느낌. 두유는 맛있는데 오트는 약간 조금 더 높은 단계야. 뭐지? 약간 콜드브루 맛 나는데? 약간 맹맹한 그런 느낌이죠? 네. 좀 다르죠? 맑은 라떼 느낌? 진짜 맑다. 미안한 맛이네? 전혀 제가 성공한 맛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오늘 우리 이거 찍는다고 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대나무 갈대. 스무디용이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고 이거는 그냥 커피용이어서 조금 더 얇아요. 케이스도 있고 이것도 대나무 빨대인데 그 월드비전에서 기념품으로 한번 대나무 빨대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대나무 빨대는 1년간 재사용이 가능해요. 세척해가지고 쓰면. 그리고 화학 공정을 거치지 않은 유기농 대나무를 사용해요. 그냥 대나무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주의할 점은 대나무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세척하고서 잘 말려야 돼요. 바람 드는 곳에. 안 그러면 썩을 수 있어요. 곰팡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어가지고 이거 없죠? 대나무 빨대 이거 쓸게요. 이거 너무 커가지고 먹기 불편하고. 오 뭐야? 오 이 우와 스토프 특이해. 훨씬 일회용품이 간편하기는 하니까 버리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아 저 일회용품 어쩔 수 없이 비닐을 써야 하는 상황도 있고 음식 먹을 때 아주 비닐 없어 활용하기 하지만 여유가 될 때, 여건이 될 때, 생각이 날 때 이렇게 실천해보는 것도 저의 작은 실천이지만 이게 왜 자꾸 끄덕끄덕 해?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연말 연말 막 이러면서 여기네. 맹점? 이분들이 이거 왜 이렇게 달라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 안에 포장한 거를 넣어서 주시거나 맞아, 이러고 맞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게 받아가시는 분들은 있나요? 꽤 있으세요. 담아가실 봉지 있으세요? 네, 들고 갈게요. 아, 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케이크 이렇게 담는 거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남는 케이크 담을 때도 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먹을 때도 진짜 바로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먹읍시다. 짜잔! 저희 티제 집에 놀러 왔답니다. 와, 저희 용기내 챌린지를 했는데 오늘 도전한 거 다 성공을 해버렸어요. 진짜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포장하는 게 가능하구나 직접 해보니까 더 체감이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시키면은 이거 하나 딱 플라스틱 하나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쓰레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먹어보겠습니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디저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케이크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게 너무 맛있다. 너무 달다. 케이크 안 들어있고 낱개로 있어서 뭔가 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약간 덜 약간 염려했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많이 사주는 것보다 먹을 만큼 사서 딱 먹고 끝내는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한 두에는 냉장고에서 물르고 못 먹고. 너무 맛있어. 따기를 딱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싹 잊혀져. 치가 씹힐만? 너무 맛있죠. 뭐야 대박이다. 타르트 자체가 너무 맛있죠. 빵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용기내 챌린지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뭔가 겁을 먹었었는데 다들 이제 매장에 가져가면 좋아해주시고 흔쾌히 허락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어렵지 않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맛있게 밥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메인 음식뿐만 아니라 디저트도 충분히 다 용기에 담아 가져갈 수 있고 커피도 텀블러 사용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의지만 있다면 쓰레기 없이 물건을 사고 음식도 포장해가지고 오는 게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한번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 큰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텀블러도 한번 쓰고 나면은 괜찮구나 싶거든요. 근데 용기 가져가는 것도 한번 하고 나면 그 아는 거랑 실제로 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매장에서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커피도 이렇게 텀블러 가져가면 할인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도 이렇게 용기 가져가면 할인해 주거나 많이 주시거나 그런 데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같이 동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봐요.